속보. 베어베텐 스페셜 DJ 윤태진. 지각해서 남이 털털 텐으로 변경. 그래도 한 골 넣었다. 봐주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윤태진의 텐을 진행할 스페셜 DJ 윤태진님이 좀 오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고 계시고요. 춘텐 월드컵 하는 날인데 이러다가 털털 월드컵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도천 월드컵. 춘텐의 춘텐에 의한 춘텐을 위한 춘텐 월드컵.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해명하시죠. 네. 제가 오면서 저도 들었는데 지금 사르티스님이 나미털 못 잃어. 네. 네, 3분 차나였고요. 아, 그래도 저 대신해서 오프닝을 해주셔가지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정말 해명하자면 네, 진짜 갑자기 저는 내비게이션에 진짜 전적으로 의존해서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길을 아예 몰라요. 그렇죠. 내비가 멈추거나 핸드폰이 꺼지면 패닉 상태에 오는데 머리가 멈추죠. 하필이면 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모르는 길로 막 가기 시작했죠. 그 얘가 다시 돌아오길 동안에 저는 막 아무 때나 막 돌아다니다가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15분이면 오는 길을 제가 30분이 걸려갖고. 아 근데 안전하게 오신 게 일단 최고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유. 네 지난번 배웅보다는 빨리 왔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아마 그 방송이 끝나기 직전에 오신 적이 있다고 네네. 제가. 그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무난하게 넘어올 줄 알았는데 결국엔 네, 고르지 못하고 2부까지 왔네요. 네. 왜냐면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길을 찍인다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절대 홈빵 올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드레스룸 1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왜요? 왜냐면 오늘 DJ분께서는 네. 승리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승리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누구나 마음의 양분으로서 승리의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승리 경험이 필요한 우리 DJ님에게. 봐주시는 거예요? 저 봐주는 거 되게 싫어해요. 봐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받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이거라도 이겨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